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성 기사를 작성한 외신 기자의 이력을 공개하고 검은 머리 매국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을 향해서 외신 기자들이 언론 자유 침해라며 또 성명을 냈습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외신 기자들까지 나서서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묻자 청와대는 기자 개인의 신변이 위협받는다는 상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짤막한 입장을 조금 전 냈습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블룸버그 통신 기자의 기사를 미국 국적 통신사에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검은 머리 외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해당 기자와 동료의 SNS에는 악플이 빗발쳤습니다. 동료 외신 기자는 해당 기자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로 당분간 출근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외신 기자는 정당이 공식석상에서 기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인종차별적 표현을 쓰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모욕적인 거기 때문에 모욕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기자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위협적인 말을 하고 성적 비하반을 하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외신기자클럽은 지난 16일 기자의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졌다며 논평 철회를 요구했지만 해당 논평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0여 명 아시아계 기자들로 구성된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 AAJA도 성명을 냈습니다. 검은 머리 외신기자 표현을 중대한 인종차별, 언론 자유 침해로 규정했고 기자에 대한 위협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출입 외신 기자들이 단체 채팅방에 청와대 입장을 요구하자 청와대는 오늘 저녁 기자 개인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에 동의할 수 없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기자의 글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 활동의 자유라면서도 외신 기자들에게 오해를 불렀다면 사과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